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건축물의 표현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우선 건축물의 표현 기법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정투용법, 엑소노메트릭, 사투상법, 투시도법으로 구분이 가능하고, 정투용법 같은 경우에는 흔히 우리가 볼수 있는 그런 도면입니다. 배치도, 평입, 단면도. 엑소노메트릭 같은 경우에는 아이소메트릭, 다이메트릭, 트라이메트릭. 사투상법은 평면, 인면, 사투상도. 투시도법은 1, 2, 3점 투시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정투용법의 경우는 2차원이고 나머지는 모두 3차원, 3D로 표현되는 기법입니다. 보통 도면을 만들 때 3D로 만드는 데는 많은 시간과 인력과 노력이 투입이 돼야 되죠. 그에 따른 비용도 증가를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3D로 표현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투용법이 메인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차원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은 엑소노메트릭입니다. 자, 엑소노메트릭의 엑소노란 뜻은, 여기 보면 엑시스, 축이란 뜻이죠. 엑시스의 변형된 어근입니다. 그러니까 엑소노메트릭의 경우는 이 각종 축, 보통 세 가지 축을 가지고 있죠. 세 축을 기준으로 하는 건축 표현 기법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아이소메트릭, 등각투상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아이소메트릭의 아이소는 동일하다, 동등하다라는 의미의 어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세 각이, 세 축의 각이 모두 동일하게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다이메트릭입니다. 다이메트릭, 이등각투상이라고 하는데 다시 영어 어근으로 표현을 하자면 다이나 바이 같은 경우는 둘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이메트릭은 두 개의 축이 같은 각도를 이루고 있는 투상도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트라이메트릭입니다. 트라이는 3을 뜻하죠. 부등각투상. 그렇게 해서 모든 축의 각도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사투상법입니다. 사투상법은 이제 소들 사자를 사용을 해가지고 사투상법이라고 하는데, 사투상법의 특징이 있어요. 표현하고자 하는 그 평면을 그대로 가져다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 해당 평면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이제 3차원적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죠. 크게 따져 보면은 평면과 인면 사투상도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평면은 이 평면을 그대로 같은 사이즈로 유지를 하되 그 주변의 다른 요소들을 3D로 표현을 하는 거고, 인면은 이면, 인면을 그대로 유지를 하되 다른 부분의 요소를 표현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자, 기준되는 면은 모양과 크기를 유지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투상법이고요. 다음은 투시도법입니다. 예, 투시도법은 1, 2, 3점 투시도로 나누어지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여기 베니싱 포인트라고 하는 소실점입니다. 소실점이 하나일 경우에 1점 투시도, 둘일 경우에 2점 투시도, 세 개일 경우에 3점 투시도로 표현을 되고, 여기서는 이제 원근감과 입체감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2D 정투용법, 그 중에서도 배치도를 먼저 설명드릴 건데요. 배치도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로는 사이트 플랜 혹은 블록 플랜이라고 표현을 하고, 축척, 방위, 대지경계선, 대지형상, 치수, 고저, 뭐 도로, 담장, 건축물의 위치, 규모, 조경계획, 주차장 등을 표현을 하고요. 축척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0대 1에서 600대 1 사이에서 표현을 하는데, 이제 건물이 큰 경우 600분의 1, 그리고 대지가 좁은 경우는 100분의 1 정도로 이제 알맞게 사용을 하는 경우입니다. 핵심을 설명드리자면 뭐 대지와 건물과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그런 도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평면도입니다. 예, 평면도는 이제 플로어 플랜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바닥에서 1에서 1.5m 높이로 수평 절단, 예, 수평으로 칼로 이렇게 자른 듯이 표현을 한게 바로 평면도입니다. 바닥에서 왜 1m에서 1.5m 높이로 잡았냐라고 하는 것은 해당되는 도면에 가급적 많은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창호까지 포함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 창호 높이를 고려한 게 바로 1에서 1.5m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슬래브 높이, 바닥마감 높이, 바닥면의 경사, 계단 높이 등을 표현을 해줍니다. 축척, 방위, 공간구획, 용도, 실명, 면적, 높이, 기둥, 개구부, 가구, 계단, 피트, 각 기준선, 치수 등을 표현을 하죠. 굉장히 많은 정보를 표현을 하는데, 평면도 같은 경우에는 아마 가장 많은 정보를 표현을 해줄 겁니다.
첨언 드리자면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평면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평면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평면도야말로 해당 건축의 얼굴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인면도를 얼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평면이 그 건물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그런 캐릭터가 되는 거예요. 평면 계획을 어떻게 하는지에 그 해당 건축가의 그 어떤 고심과 그런 특색 등이 모두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인면도입니다. 인면도는 영어로 elevation이라고 하고요. 건축, 건물 외관 표현을 위한 도면입니다. 이제 건물을 외부에서 바라보았을 때 어떤 식으로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그런 도면이고요. 이제 보통 동서남북 방향으로 기준을 잡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 정면도, 측면도, 배면도로 나눠지는데 정면도 같은 경우는 메인 엔트랜스, 주현관이 있는 곳을 보통 정면도로 잡습니다. 그 반대면은 배면도가 될 거고요. 양측면도가 있겠죠. 좌측면도, 우측면도. 그렇게 해서 보통 네 장의 도면이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선 형태 비례 재료의 특성이 우선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실력 있는 건축가일수록 이 외관 형태나 비례에 굉장히 고심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크기나 창, 개구부, 재료, 배경, 주변 환경, 대지의 경사, 조경 계획, 인접 건물과의 어떤 관계까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단면도입니다. 단면도는 영어로 섹션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임의의 설정 위치에서 세로로 절단. 아까 평면도는 가로로 칼로 잘랐죠. 단면도는 세로로 케이크를 자르듯이 세로로 절단한 그 단면을 보여줍니다. 주요 실을 포함해야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보통 단면선은 평면도에서 제시를 합니다. 평면도에서 A에서 A', B에서 B'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요. 이것은 보통 종과 횡으로 나눠서 종횡 단면도라고 구분을 합니다. 주요 실을 포함하는 게 결국 그렇게 해서 가장 이상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직선일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꺾은 선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층고, 천장고, 파라펫, 창호, 난간 높이, 각종 높이를 제공을 하고요. 지붕, 슬라브, 천장, 기초, 벽체 구조, 재료, 그리고 계단, 램프, 경사면, 코어 구조, 아주 많은 정보들을 여기서도 제공을 하는데요. 사실 건축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 같은 경우는 단면도를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잘 한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건축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이 평면과 단면도를 머릿속에서 버무려가지고 3D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아마 가장 중요한 우선적인 역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건축물 표현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떻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